광주시가 치매에 놓인 실종 씨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6월부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놓인 지문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배영수 광주시청 정신보건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 건강정책과 정신보건담당 배영수 사무관입니다. 네, 우선 치매 지문 등 사전 등록 서비스 소개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찰청의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이제 등록해 놓고 치매 환자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경우 지문 사전 등록이 86%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치매 노인은 경우 지문 사전 등록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인해서 사전 등록률이 12.9로 조조합니다. 이러한 치매 노인의 지문 등록률을 향상시켜 치매 노인 실종 시 신속히 발견하고자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지문 사전 등록 협업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방문 시 자연스럽게 지문을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등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매년 치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치매 노인 실종 신고도 5년 전에 비해 3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치매 노인 실종은 2013년 7,983건, 14년은 8,207건, 15년은 9,046건, 16년은 9,869건, 17년은 13,008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치매 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치매 노인 지문 사전 등록 강화, 상습 실종 치매 노인 비감지기 배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치매 노인 수색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광주 치매 안심센터에선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5개 보건소에 동시에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조기 검진, 1대1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지원 물품 제공, 그다음에 치매 주간 쉼터, 가족 카페 등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매 노인 지문 사전 등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치매 지문 사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그다음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중처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 치매 환자 및 치매 환자 보호자 신분증 등을 가지고요, 관할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치매 질병 분류코드와 치매 치료대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정확히 치매 환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는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인식터 보고과 지문 사전 등록을 통해 치매 노인 실종 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치매 어르신을 신속히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분은 치매 노인 지문 인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시 5개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 무료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치매 환자의 지문 등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